두 분이서 팀원을 뽑습니다. 그래서 와. 3대 3으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만약에 뽑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도와주는 건가요? 보조 아니면... 역할을 뭐 해야죠. 그렇죠. 아. 뭐 어떤 용도로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자, 그럼 뽑기 전에 우리 요리 실력을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. 아. 우리 네 분의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죠. 동해부터. 아니, 사실 저는 이특이 형은 뭐 너튜브에서 네. 요리도 많이 하고 맞죠? 상당히 요리 실력 좀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잘하고 있어.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어필 어필이야. 그 규현 씨는 자 동현 씨, 저 되게 죄송한데 본인 어필을 네, 해달라고. 네 어필. 네. 아니 그냥 얘기하지 말고. 본인이 봤던 걸 네. 얘기하지 말고. 그래서 자기 어필. 동현 씨 3초 더 드립니다. 3 아무나 2 1 아무나 여기까지. 자 다음은 시원 씨. 네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. 갑자기 인사를 왜 하는 거야 여기서? 그냥 해 그냥 해. 네, 사실 요리 만드는 거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겸허한 자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겸허할 것까지 없잖아. 저를 뽑아주신다면 네,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만드시는 한 표 던지고 싶다. 감사합니다. 몇 번이에요? 예성 씨! 네, 우선 저는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맞습니다. 영 씨! 아. 네, 저는 보조를 잘할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검증된 건 우리 여욱 씨밖에 없잖아요. 여욱 씨는 사실 그 멤버들이 요리를 하지 않던 시절. 그렇죠. 여욱 씨가 사실 요리에 제일 먼저 손을 댔었죠. 저는 개인적으로 규현 씨랑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어필을 제 얘기할게요. 저는 동해 씨 바를 게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틀 때 규현 두 분이서 팀원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주세요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이긴 사람이 한 명 고르면 또 그냥 바로 가위바위보. 그래서 두 명을 먼저 고를 수도 있고 네. 한 명 한 명 고를 수도 있고 그렇죠. 이렇게 해볼게요. 아니면 아예 안 골라도 되나요? 어? 안 고르기? 뭐야 재수없어. 그럼 안 고르기가 어떻게 돼요? 그럼 퇴근인가요? 어떻게 할까요? 둘둘? 둘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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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! 자, 규현 씨 첫 번째 선택은요? 저는 칼질을 잘하고요. 저는 칼질을 잘하고요. 려욱! 려욱 씨! 네. 저도 끝나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다시 가위바위보 해야죠. 안 내면 진 거. 가위바위보! 와! 양념장은 또 제가 잘 만들죠. 최시원! 자, 이렇게 해서 팀이 나눠졌습니다. 아, 고생했어요. 자, 려욱, 최시원, 규현이 한 팀이 되겠고요. 아, 진짜 예성동의 이특이 한 팀이 되겠습니다. 내가 원했던 바로 그 그림이야.